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시민영상 특이점.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빈입니다. 보빈 씨. 네. 보빈 씨는 어쩌다 특이점 MC가 되셨죠? 저는 운명이었죠. 운명 같은 만남? 운명? 네. 아니, 프로그램과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승윤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자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특이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 영역 확장까지 하셨네요. 네. 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어쩌다 특이점을 만나게 되고 진심을 다하게 되고 또 가족 같은 팀이 됐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 제 멘트에서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너를 만나다, 그리고 진심, 그리고 가족까지. 아,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주 주제는 뭘까요? 사실 이번 주 주제도 담겨 있었어요. 우리 멘트 속에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어쩌다 우리는 입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어쩌다 어떤 특이점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시민 제작자분들이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그 첫 번째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공명 그리고 진동. 우리 이웃의 목소리로 세상을 울리고 싶은 TBS 시민 제작자 헤르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료 도시락 급식을 하며 가난한 일을 섬기는 안나의 집 김아종 신부님입니다.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오늘의 장소, 안아주고 나눠주는 안나의 집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천주교 성당 옆 골목. 어쩐 일로 이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한지 궁금한데요.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소한 흰 쌀밥 냄새. 노숙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도시락을 제공해주는 급식소 안나의 집. 드디어 완성된 900개의 도시락.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란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저는 대전교구 사목실습반 김동윤 바르톨로메오 신학생입니다. 사실 대전 신학교에서는 학부를 마치고 1년 동안 교회 밖으로 또 교회에 소속된 또 봉사활동이나 개인 공부를 하거나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올해 안나의 집에 또 실습을 하고자 또 오게 되었고 김하정 신부님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 직원분들 또 노숙인분들 만나면서 기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안나의 집이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 그리고 또 두 달여 지내면서 얼굴이 많이 익숙해진 분들이 많아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서 특징이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 한마디 먼저 건네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라는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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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받은 안나의 집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네, 신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나의 집 김아종 신부입니다.
29년 전부터 저는 여기서 성남에서 안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집 세복지법인이 있는데 저들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성남에서 가출 애들, 버림받은 애들, 고아들 집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한 다음에 식사만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도시락 750명 나누고 있고 토요일날 900명까지 와서 또한 이 건물 3층 노숙인 시민이 됐습니다. 30년 여기 살고 있습니다. 4층 작업장이 있습니다. 자고 먹고 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결하신 거 있는지. 이 한편으로 주변 사람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면 발뺌면 움직이면 당연하게 피해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코로나 시기 특별한 시기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 코로나 빨리 끝나고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꾸준히 하는 것 바랍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아준 신부님 갑자기 사과를 밥 다 드리셨습니다. 밥이 다 나간 거예요? 네, 사람 너무 많이 와서 네. 밥 드리셨어요. 지금 빵만 남았어요. 30개가 지금 몇 개 남았으니까 30개 남고 빵, 계란, 라면, 음료수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밥 다 드리셨습니다. 사람 너무 많이 와서 코로나19로 위기인 요즘 우리 사회 가난한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매일같이 700인분 이상의 도시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네, 맞아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가 바로 그 무료급식을 하는 안나의 집 앞인데요. 아, 여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여기 들어가면 오늘 영상 속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김아종 신부님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아, 안나의 집.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김아종 신부님을 모셔봤는데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무서워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한테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네. 저는 오늘처럼 31년 전에 김포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5시에, 1시간 후에 5시에 김포에 31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31년 전 오늘. 예, 시간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아주 특별. 아직까지 생생해요. 의미 있는 그날, 날이네요, 오늘이. 예, 네. 그날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 요즘 다르게 비행기 바로 내려가서 땅 내리면서 깊이 숨을 쉬고 그 순간부터 내 땅이다. 내 민족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네. 며칠 후에 병원 가서 장기 휴종했습니다. 아, 정말요?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고 싶다. 또 한 달 후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김하종. 김대건 시모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분 따라가고 싶어서 또 하림의 종. 봉사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하림의 종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탈리아에서 오신 거잖아요. 예,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럼
김하종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기 전에 예. 그 어떤 이름이셨나요? 원래 이름은 빈첸소 보르도이라고 합니다. 빈첸소 보르도. 한번 해주시죠. 요즘 텔레비전에 빈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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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드라마 나와서. 아 빈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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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들으니까. 아 빈첸조. 아 그렇구나. 아, 우리는 할 때 빈첸조 그러는데. 빈첸조. 빈첸소. 아 빈첸소. 아 그러시군요. 이거 안나의 집도요. 네. 그 영상에서 보니까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안나라는 안나.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인 줄 알았는데 안나의 집이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맨 처음에는 할머니 이름이었는데 네.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그분 도와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안아주고 위지할 수 있는 집입니다. 안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었네요. 안아주고. 위지할 수 있는 집입니다.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할 수 예. 있어서 안나의 집.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너무 좋네요. 네. 사실은 안나 집 가장 중요한 일 밥 주는 것보다 네. 이분들한테 희망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 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무료급식 그러니까 밥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네. 예. 안아주는 예. 진짜 위로 큰 위안이 예,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이 네. 곳이.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김하중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예.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무료 급식 활동은 언제부터 어쩌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시작한 지 급식소 앞치마 입은 지 29년 됐습니다. 92년부터 시작하고 예, 그때부터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93년부터 98년까지 병화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MF 생기는 바람에 실직자, 노숙자 많아서 안나 집으로 노숙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뵙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예,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친구들 왜 이러지 않습니까? 문제 있어서 심리적으로 성격, 사회성,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제 있어서 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문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렸을 때 정상적으로 크지 못했습니다. 분역 문제든지 사랑 빠지 못하든지 어려운 가정에서 환경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육체적으로 컸지만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때문에 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거나 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좀 잘못되거나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식사만 제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더불어서 이제 네. 희망으로 또 발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선남에서 네. 가출 청소년 애들, 가전 밖에 애들, 학교 밖에 애들, 고아들 집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즉 도움을 받으면 올바른 사람 될 수 있고 이 나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길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사실 예.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의 선생님 발표하시는 대로 네. 우리는 어렸을 때 특별하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자신감 없고 자신감 없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네. 이런 문제. 이거 맞아요. 기초예요. 네네네. 기초예요. 우리 생활 기초예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지금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더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늘었습니다. 네. 저는 안달촌에 작년에 안달촌에 또 조세했는데 네.
원래 안나집 500명 정도 식사로 오는데 아, 요즘 800명 정도 볼 수 있어요. 300명으로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잭 만들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어? 아, 친구님께서 제가 만들었어요. 쓰신 거예요? 예. 책을 코로나 때 읽기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 기적 많아서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 조사 했는데 자세히 봤는데 네. 코로나 시작한 다음에 90대 할아버지들 12분 계셔서 네. 80대 할아버지들 150명 있고 네.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230명 있습니다. 그 전에 이분 안 계셨어요. 노숙인만 있었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예, 어르신들 고생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아,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야.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밥을 네. 굶고 이런 무료급식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이 지역적인 그런 문제, 갈등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은 800명 모이면 1시간, 2시간 안에 800명 모이면 동네 복잡해요. 인전합니다. 네. 코로나 지나가면 구청처럼 우리 친구들 급식소 안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조용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참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지나가자마자 바로 옛날처럼 조용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신부님의. 사실 그 방송 전에 저희가 잠깐 이렇게 마주쳤었는데 신부님께서 사랑합니다 하고 아 영상에서도 모든 분들에게 했죠. 그렇게 실제로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니까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보다 사랑 인정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말인데도 우리가 좀 인색해지는 맞아요. 말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뭐 가족들 간에도 사실 네. 아유.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신부님 뵙고 나니까 집에 가자마자 네. 일단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반응이 어떠실까요?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또 무슨 잘못이니? 왜 이래? 무슨 뭐했어? 막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예, 꼭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내 집 오기 전에 애들 집 방문합니다. 심도 당기심, 또 주장기심, 또 그룹 방문하고 있는데 애들 한 명씩 가까이 가서 사랑해. 똑같이 답해야지. 사랑해. 사랑해요. 안 뚫어. 다시 한번. 사랑해. 사랑해. 아, 똑바로. 아이들 들의 남자들한테 원해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이게 사실은 네. 계속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흔한 말이면서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건강.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제는 좀 개인적인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또 신부님께서는 빈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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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탈리아 분이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왜 오게 되신 거예요? 왜 오느냐고 저는 대학교 대학원 특별하게 동양철학 공부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네. 관심이 있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또 전주교 신부라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이런 봉사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하긴 또 좋으시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예, 계속 그렇습니다. 또 계시는 거고. 네. 아 근데 궁금해요, 문득. 그럼 지금은 솔직히 파스타와 김치찌개 뭐가 더 좋으세요? 파스타 먹었는지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고. 맞으세요? 점심 때 김치찌개 먹었어요. 아 정말요? 오늘 점심 김치찌개 드셨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신부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를 꾸준하게 이제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할아버지 되면 하고 싶은 것, 네.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듣고 싶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오늘 할머니 이야기하면서 83살 할머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머니 애들 어떻게 됩니까? 아이, 애들 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 버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연락하지 않고 얼마나 엄마로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분 이야기 기록하고 싶고 발표하고 싶어요. 아,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 김하종 신부님께 나눔이란 어떤 걸까요? 행복. 나눌 수 있도록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여주신구 있으면, 네. 선생님 여주신구 갑시다. 네. 여주신구 있으면 생일 준비하고, 네. 특별히 학생 이런 상황하면 알바하고 돈 벌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좋아하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아, 네가 나도 좋아, 나한테 필요해, 비쌌는데 왜 줘야지 가지고 가면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기분이 어때요? 어색하죠? 아, 네네. 드리고 싶은 말씀 받으시고 네. 아이, 감사합니다. 손 비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눔입니다. 내 거, 내 시간, 내 옷, 내 거 생각하면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울 수 있도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활 이거입니다. 나눌 수 있도록 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이, 여기 있으면서 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왜? 네. 비우고 있어서, 넓어서. 나눔 행복입니다. 나눔은 행복이다. 아, 그리고 비워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 네. 네. 점점 이렇게 손을 펴보면서 나눔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김하종 신부님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덕분에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 마음이 따뜻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한번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사랑합니다 외치면서 네.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stand alone in the darkness. The winter of my life came so fast. Memories don't dejected. Today's. 승희 씨, 오늘 네. 주제가 어쩌다잖아요.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어쩌다 된 일이에요. 그렇죠. 어쩌다 어른이 됐고 네. 어쩌다 보니 아빠 엄마가 됐고 네. 어쩌다 특이점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어쩌다 삼행시 한번 갈까요? 갑자기요? 어? 어, 그렇게 삼행시 막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쪄! 쪄증나 정말! 다? 다음 영상 보시죠.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 나팔 모양이 있어요. 아... 이 나팔 모양을 누르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다들 본인이 누르고 본인이 제일 많이 놀래. 안전교육에서 이거 제가 매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 서로 얼굴에 비추지 말고 특히 남의 집 창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거를 제일 주의해서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늦은 시간에 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여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이게 설명 앞에 있고 자기 이제 이름 쓰고 지침서 사용 안내 이게 다 있어요. 만드신 거 앱 이용하는 방법이랑 다 있는데 그리고 이거 스티커는 이거 밤에 이렇게 빛나게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담았으면 이걸 이렇게 붙여서 약간 우리가 경고를 주고 이제 봉투에다가 칼레 같은 거나 뭐 유리 조각 이런 거 대충 막 버렸을 때 성형 위험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혹시나 보이게 되면 붙이면 됩니다. 한번 오늘 빨리 이제 옷 입고 나가볼까요? 우리 사이즈별로 있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 도로 이렇게 아니 이런 길 지나갈 때 보도 지나갈 때 3인 이상 이렇게
줄지어가면 이제 약간 좀 길막을 하게 돼서 그런가요? 어,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 아, 그럼 이, 그래서 두 줄로 약간,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서던지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다 보면 네.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진이 네. 중간에 조금 이제 상황을 좀 이렇게 케어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대장님은 달라. 근데 이런 게 되게 눈에 거슬려요. 머리 닿겠네. 화신이 같은 경우에 오면은 이게 손에 닿더라고. 키 큰 남자가. 오늘 또 낙성 내가 깨끗해서. 대박이다.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호수가. 내가 좀 진짜 어렸을 때 이걸 했으면 너무 아쉬워. 아, 너무 재밌는 거 완전 100% 잡았어. 지금 내 코드도 다 까먹었어. 연습해와. 나는 장기자랑 해야지. 얘가 원래 진짜 초절정 공안이었거든? 나 그거... 이웃을 했는데? 아니. 이웃을 했는데? 영상 편집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나 리즈 시절 영상 자료화면 지금 흘려져 있거든 지금. 이승윤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그 이승윤 아, 이승윤 선생님 이승윤 선생님이에요? 그 오빠랑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승윤 오빠 저... 제가 오빠라는 말이 참 어색하네요. 이번에 뭐 TBS 저를 인터뷰하러 오신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맞아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끝났다네요. 영업이 종료돼가지고. 네, 영업이 종료돼서 이만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야어여 시민 제작팀에서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네. 젊은 청년들이 방범을 도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승윤 씨? 아, 일단 저는 그 이름이 기억에 남아요. 아.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꾸러기 수비대. 아. 얼른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장난꾸러기처럼 생겼을지도 궁금하고. 아, 꾸러기처럼 생기셨을지. 예, 예. 네,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네. 꾸러기 수비대, 나와주세요! 아, 저분들이시구나. 우와. 아, 진짜 꾸러기 같으십니다. 여러분, 꾸러기 같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민 제작팀 아야어여이자 꾸러기 수비대 대원 김명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꾸러기 수비대장 윤지은입니다. 아, 네. 대장님이 또 나와주셨어요. 네. 아,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이 맞아요. 네. 네. 얼굴을 보니까 진짜 꾸러기처럼 생기셨네요. 약간 장난기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어? 그죠? 좀 참고 있는데. 네. 평소에 되게 까불죠. 우리 대장님은 약간 포스가 있으십니다. 아, 역시 대장님다운. 되게 가볍잖아요. 약간 이미지가 되게 가벼운데. 대원이시니까. 예, 대원, 역시 대원과 네. 그 대장의 차이가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야오요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야오요는 문화기획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기획이다라고 하면은 네. 그 뒤에 계속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게 네. 문화기획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기 항상 마련인데요.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까지 준비해왔는데요. 네. 철저해요. 오, 철저합니다. 뭐 방송인 네. 같으세요. 그래서 문화기획은 좀 듣기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한테 좀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주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즐거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즐겁다라고 하면 저희는 축제를 만들기도, 뭐 대회를 만들기도, 네, 이런 단체나 모임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밥상을 뒤집는 대회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밥상을요? 밥상 뒤집기 대회. 밥상을 뒤집으면 네. 어른들한테 혼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밥상을... 아니야, 근데 한 번쯤은 밥상을 뒤집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근데 그걸 네, 실제로 맞아요. 대회로 만들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는 뭐 밥상 뒤집기 대회다 라고 네. 하면 가부장제도를 살짝 꼬집는 그래서 나는 왜 밥상을 뒤집으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뒤집기 전에 내 스토리를 1분 동안 말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네, 내 스토리를 여기 밥상에 담아서 나도 그것을 던지면서 내가 해소를 하겠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나 여기 이거, 테이블 뒤집기 이거 얻고 싶은데 막 그냥 저희 이거 대표 행사여가지고 재밌다. 근데 네. 대장님께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네네. 꾸러기 수비대가 우리가 영상에서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꾸러기 수비대는 이제 관악구 2030 청년들이 모여서 다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네. 또 동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친목도 다지고 우리가 동네의 이제 발전이나 이런 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건전한 모임을 통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적인 성향도 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대견하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2030 때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벗어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를 좀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못했거든요. 동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일까지, 사회적인 일까지 하시는 거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원래 관악구에서는 전국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동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여기가 또 대학이 있다 보니까. 대학도에서도 그렇고요. 네. 항상 처음에 지방 사람들이 네.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인데 네. 처음에 내가 서울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살짝 해봐서 어디를 갈까라고 보면은 네. 대부분 신림으로 갑니다. 신림이 제일 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방 크기는 자꾸 좀 작아지는데 월세는 자꾸 조금씩 올라가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원래 서울이 비싸다고 하더니 원래 이런 값이구나 라고도 하고 실제로 통계로도 78.6%가 이 동네 78.6%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돼요. 처음에는 같이 동네 친구 만들면은 네네네. 밥 먹을 수 있다로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모이니까 방범도 효과도 한번 진짜 확실히 해보자 라고 해서 방범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조금 해서 그 관악구청장 표창도 받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제 장관 표창도 받고 야, 그러니까는 동네 청년들이 모임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밥이나 먹자 그걸로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청년 방범대까지 결성해서 그러니까요. 동네를 위한 일도 하고 좋네요. 근데 진짜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어요. 근데 되게 호감이에요. 네, 굉장히 말씀 너무 잘하셔서. 근데 네.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이름이 꾸러기 수비대인지. 왜냐면 이제 수비대 네. 하면은 좀 뭔가 용맹스러움을 네?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호랑이 수비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용감한 수비대 할 수도 있는 건데 방범인데 방범인데 네. 근데 약간 안 어울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왜 꾸러기 수비대인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저희가 최초의 청년 방범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정말 최초예요. 그래요? 네. 정말 극명하게 우리는 방범대인데 젊다 라는 것들 좀 극명하게 보이자 우리가 그래서 방범대다 라고 하면 뭐 호랑이 방범대라고 하면은 뭐 거기도 뭐 담당이 한 40대 한 50대 말씀하셨는데 네. 꾸러기 수비대 라고 하면은 얼마나 꾸러기일까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진짜 꾸러기네 라고 하면은 호감이 생기는 만화 이름도 생각이 네. 나고요. 두 번째는요 네. 이제 모이는 사람이 진짜 젊다 보니까 네. 90년대생이 진짜 많았다고 해요. 네. 꾸러기 수비대라는 만화 영화를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그때쯤이면 어떤 만화를 혹시 어떤 만화 좋아하세요? 어떤 만화 기억나세요? 황금박쥐. 황금박쥐 황금박쥐 알아요? 예전에 뭐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 V 많이 있었죠. 네네. 뭐 있었지? 뭐 있었지? 파란 해골 13호 납작포가 되었네. 그 알아요? 그거? 마루치아라치. 아, 정말 같이 몰라요? 해드리고 싶은데. 아, 알잖아요. 아, 정말 몰라요. 저는 피광통키. 피광통키도 알아요. 네네네. 아, 피광통키 알아요? 저는 원피스, 나루토 이런 거. 원피스. 저는 미래소년 코난. 미래소년이요? 미래소년 코난. 아, 정말 세대 차이가 극명하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만화 주제곡, 옛날 주제곡들을 좀 불러봤는데. 네. 그러면 그 꾸러기 수비대 그 주제곡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곡?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 노래 덕분에 다 우리가 12간지를 다 외웠어요. 아~ 그래서 똘기똥이 호치 세춤이 자축이며 트라고 요롱이 맞춤이니 진사오미 뭐 이렇게 되는 노래예요. 이게 말아주세요. 네, 우리끼리 꾸러기 꾸러기 우리들은 12간지 12꾸러기 수비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화라는 게 사실 우리가 동심을 추억하게 가장 좋은 소재이기도 그쵸. 한데 그 이름을 살려서 이제 꾸러기 수비대가 된 거군요. 물론 저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만화 주제곡에 진사오미가 나오고 들어보니까 로봇 태권보이 수비대라고. 아, 그래서 더 40대는 좀 진입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자꾸 여기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지. 그래서 한 2030까지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벽이 이렇게 완벽. 그러니까요.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만화는 아니니까 네, 이제 네, 넘어가서 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사실 혼밥이나 뭐 혼술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좀 이렇게 모여보자라고 하더라도 방범이 아니라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방범이었을까요? 방범을 저희가 돌면서 좀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도움을 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치매 환자 가족분이 이제 실종되었다. 그래서 같이 찾아드리면서 이제 도움을 좀 드리기도 네, 하고 네. 또 이제 한 번은 또 여성 대원 집 앞에 범죄자가 노리고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실제로요? 네, 저도 또 신고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동네를 도는 것만으로도 네. 아, 이 동네는 꾸러기 수비대가 있으니까 네, 범죄자들 꼼짝하지 마 네, 범죄할 생각하지 마 이런 약간 그런 효과 이런 보여주는 좋겠어요. 효과도 좀 있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꾸러기 수비대가 직업은 아닐 테고 본업들이 다 있으실 그러게요? 것 같은데 네. 대장님은 어떻게 계세요? 아, 저는 프로 엔잠러입니다. 엔잠러요? 네. 네, 제가 일단 오전에는 비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 또 퇴근해서 또 집에 오면 아버지 이제 사업하시는 그거에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수리잡이에요 그러면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 피곤하지만 네. 사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그런 말 있잖아요. 축제는 즐기는 자들의 것이다.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한 만큼, 제가 참여를 한 만큼 내가 너무 보람을 느끼고 또 내 삶이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하기 전에 조금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직장하고 이제 뭐 집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네네네. 이제 친구들도 잘 만날 수 없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삶이 너무 메마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입해 놓은 그 봉사활동 사이트, 1365 사이트에서 이제 꾸러기 수비대 이런 게 있다는 문자를 받고 이거다 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곳이다. 정말 재미가 있으면서도 의미도 있고 그런 활동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에서 좀 따분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무료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뭐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러게요. 그리고 뿌듯함도 느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동네에 대한 애착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네. 관악구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 진짜 부러워요. 이런 어떤 든든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 만약에 꾸러기 수비대 같은 그런 친구들이 딱 있다면은 네. 굉장히 좀 안심되고 든든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집 근처에 네. 시니어 수비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호랑이 수비대 만들어 보는 분들로 들어가시면 나도 좀 수비대를 어떻게 만들까 봐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이렇게 어쩌다 꾸러기 수비대가 됐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도 많이들 부러워하시고 네.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셨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올해 목표를 원대하게 짰는데요. 네. 일단 울산과의 연계를 처음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네. 전국구로 저희가 확장을 시킬 예정이에요. 전국구 나아가 해외 꾸러기 사절단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외까지 네. 이런 직업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준화되는 이제 화산까지 좀 잘 계획을 했고 우주까지? 그래서 이제 엘론 머스크 파이팅
내가 본다. 화성 갔는지 안 갔는지. 대원들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원대한 꿈이 있으시네요. 네. 이제 대장님에서 회장님 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꾸러기 수비대에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 또 꾸러기 수비대가 모일 거란 말이죠. 미래의 그 대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모집을 시작해요. 이제 5월 말 이렇게 해서 모집을 6월 초까지 이제 할 건데,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외로운 청년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이제 지역의 애착도 가질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 취미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의 문화 생활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주세요. 또 인사하셨어요? 저희, 그래요. 중요한 거, 저희 항상 이제 방법 마치거나 이렇게 회의 마칠 때 항상 찍는 저희 시그니처 있어요. 꾸수. 꾸수 하고 인사하면 됩니다. 꾸수. 꾸수. 네. 자, 이렇게. 꾸수. 네. 왼손으로. 손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희만의. 각도. 네. 이게 꾸수의 기억 모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냥. 이게. 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쌍기억으로 해야지. 좋은 생각인데. 꾸수. 이렇게 귀엽잖아. 꾸수. 딱 이렇게 귀여운데. 아, 어울린다, 어울린다. 오. 알겠습니다. 꾸러기 수비대 방식으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꾸수!
이게 지금 밭을 가는 거거든요. 밭을 갈아놨는데 이 끝에까지는 기계가 밭을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보세요. 제주무. 저는 물을 이렇게 공짜로 씁니다. 슝. 짜잔. 하여튼 그렇지. 근데 사이코패스 드라마 같은 왜 이러네. 우리는 물을 엄청 많이 뽑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언니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가보겠습니다. 출발하세요. 먼저 주워온 물을 깎아요. 예쁘게 깎아줍니다. 예쁘게 깎아주세요. 물을 크게 크게 물을 엄청 많이 썰었어요. 깍두기가 한 바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너 다 넣어버릴까 봐.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안 버무리고? 어, 나도 넣어. 아, 춤춤했으니까. 약간 감정이. 아, 그러니까. 아, 귀엽다. 머리만 다 내밀고 있어. 2018년 여름 두 명의 서울 토박이는 강원도의 작은 도시 동해시로 이주했습니다. 왜 동해시로 이주했을까요? 기촌도 귀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여행을 왔고 삼삼하고 여유로운 속도에 이끌려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서울에 사는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은 다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두고 왜 굳이 지방에 가니? 한번 서울을 벗어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이성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들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동해시에 이주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해시에 이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깨끗한 공기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연을 벗삼아 느리게 살고 싶어서 동해시로 떠난 20대의 두 사람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이거나 직장이 있거나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아보고 싶어서 어딘가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하니까,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릿느릿 여유를 부리며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생각하고 현실을 한계짓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공간에서,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바닷숲을 산책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리고 고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동네 고양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삶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감나무 세 그루에 포근히 가려진 단독주택에서 느릿느릿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실험하고 실천해보고자 8평 원룸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은 우리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동해시는 참 느린 곳입니다. 주민들의 속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바빠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북적이지만 해가 지면 동네가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숲속에서, 산속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고독의 시간을 즐깁니다. 모두들 수수한 차림으로 매일매일을 수수히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점점 보여지는 차림새에 덜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에 살았을 적엔 타인의 시선을 참 많이도 신경쓰며 살았습니다. 외모를 가꾸어야 할 것 같고 옷은 유행에 맞게 입어야 할 것 같고 옆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발걸음을 분주히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을 앞에 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기웃거렸습니다. 한편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인구가 적어 시간적 공간적 여백이 많은 동해시에서는 충분히 심심하고 고독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되었고 삶의 군더더기가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심심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심심함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살다가 동해시로 오니 무엇이 되었든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만한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놀만한 실내 공간이나 문화생활을 누릴만한 곳이 없습니다. 너무 심심하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집밥을 해먹다 보니 절약도 되고 요리 실력도 늘고 건강한 재료로 몸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 우리는 바다로, 산으로, 숲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나들이를 갈 수 있습니다. 자연은 날씨에 따라 매일매일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 새롭죠. 선택지가 많은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물론 동해시로 이주했으나 만족스럽게 살지 못해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동해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느린 속도에 반해 이주했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재미난 일을 만들어보고 싶어했고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에는 사람이 적고 새로운 걸 배울 만한 공간도 없기 때문에 한계를 종종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동해시에 살면서 영화관, 전시회, 카페, 맛집, 사교 모임에는 흥미가 별로 없고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척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해시가 심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심함 속에서 자연이라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은 대도시에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없었겠죠.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좋겠습니다. 걷는 걸 좋아한다면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은 곳에서 살고 예쁜 카페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즐겁다면 그런 공간이 많은 곳에서 살면 되겠지요. 연구, 직장, 학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이 정해지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현실적인 이유라 어쩔 수 없다며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마세요. 삶의 터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어쩌다 함께한 이 특이점에서 어쩌다 만나게 된 이 시민들의 이야기가 뭐 하나하나 다 특이점이 없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다음 주에는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건 뭔가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민영상 특이점이었습니다.